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황금빵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겸손하며 남을 배려하고 성품이 좋았지만 그녀의 딸은 그렇지 못했지요. 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앞세워 배려심도 없었고 무례했으며 교만했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에게 청혼하려는 남자들이 온갖 선물을 들고 찾아왔지요. 하지만 딸은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못생긴 남자를 만난다니 말도 안 돼. 흥. 얘야, 그 사람의 착한 마음과 진심을 봐야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그럼 제가 저 밖에 있는 못생긴 사람한테 시집가길 원하세요? 전 절대 못생긴 사람은 싫다고요. 저 정도면 멋지고 잘생긴 왕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딸이 거칠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걱정되었지요. 어느 날 밤, 잠든 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딸의 웃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즐거운 꿈을 꾸며 웃는 딸이 사랑스러웠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얘야, 어제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즐겁게 웃은 거니? 어머니가 묻자 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진짜 환상적인 꿈이었어요. 잘생긴 왕자가 저에게 청혼하려고 찾아온 거 있죠? 게다가 멀리서도 보일 만큼 번쩍이는 황금마차를 타고선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딸의 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얘야, 내가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딸은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에게 시집가길 원하세요?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착한 남자를 만나라는 거야. 부자면 좋겠지만 세상엔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두고 보세요. 전 꼭 왕자님과 결혼할 거라고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날도 집 앞에는 그녀에게 청혼하러 온 남자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딸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물체가 반짝거리며 그녀의 집 쪽으로 다가왔지요. 반짝이는 물체가 그녀의 집에 다다르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마차였어요. 황금마차를 본 그녀조차도 너무 놀라
어느새 집 앞으로 나와 있었지요. 세상에, 꿈속에서만 보던 황금마차가 정말 있었어. 이윽고 마차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멋진 왕자님이 내렸어요. 잘생긴 왕자님을 본 그녀는 무척 기뻤지요.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딸은 어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단번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딸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지요. 행복하게 잘 살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딸은 눈부시도록 반짝이는 황금 드레스를 입은 후 황금 마차를 타고 왕자를 따라 왕국으로 떠났어요. 왕국에 도착한 딸은 성 전체가 온통 황금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멋있는 성은 처음 봐요. 딸은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행복했어요. 나와 함께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았소. 어서 식사를 차리라고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네. 딸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음식이 나올지 상상했지요. 곧이어 그녀 앞에 화려한 음식들로 한상이 가득 차려졌어요. 그대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소. 우와, 하나같이 모두 화려하고 예뻐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딸이 반짝이는 황금빵 하나를 집어 한입 베어물려고 할 때였지요. 아야, 왜 이렇게 딱딱하담? 이래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는걸? 딸은 다른 빵을 집어들고는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빵 역시 황금으로 만든 빵이라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저기, 황금으로만 된 음식들 말고 진짜 음식은 없나요? 진짜 음식? 이곳은 모두 황금으로 된 것들 뿐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소? 왕자는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딱딱하기만 한 진짜 황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도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소? 너무 속상해 말아요. 이 황금들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왕자의 말을 들은 딸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깟 먹지도 못하는 황금 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딸은 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어머니 말씀대로 겉모습에 홀려 판단하지 말걸. 이젠 이 황금 드레스도 황금 마차도 황금 빵도 전부 싫어. 싫다고. 딸은 황금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서 정작 먹을 음식이 없어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답니다.